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끼띠 여러분, 7월달이에요, 벌써. 7월달에는 토끼띠 분들이 어떤 기운을 갖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축원을 하고 또 점을 봐드릴 건데, 좋은 기운을 받아서 토끼띠 분들이 더 좋게 발복이 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많이 넘으신 어몽시들, 초록 같은 대신네들, 서리 같은 신명신장님들, 우레 같은 장군님들, 새뼈 같은 동자의 계시들, 다 두루두루 살펴보실 적에 기묘생에 26살 웃습니다. 정묘생에 38살 웃습니다. 을묘생에 50살이 웃습니다. 개묘생에 예수는 2살이랍니다. 신묘생에 이르는 4살이랍니다. 두루두루 살피셔서 옳은 공수, 바른 공수 주시는데, 신현애기가 틀림없는 공수 주셔서, 이분들, 7월달 운세에 두루두루 살피셔서 어떤 건 조심하고 어떤 거는 받아들여야 되는지 천지신명이 알려주시고 부처님들이 알려주셔서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신의 제자한테 알림을 주시고 살펴주실 적 26살 기묘생 이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26살이야, 이제. 아주 꽃답고 예쁘지. 나 이 나이 때 결혼했는데. 얘가 이 나이 때 우리 딸 낳거든. 근데 이분들은 아직은 애기라고 봐야지. 아직은 그때 우리 때하고는 좀 다르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20살? 뭐 18살, 19살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직은 철부지죠. 근데 이분들은 어떤 기운을 갖고 있냐면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꾸준히 하지를 못하는 거야. 뭔가 자꾸 옮겨야 될 것 같다는 기운이 7월 달에 들어. 그래서 내가 직장생활에 옮김이 있거나 학업을 하고 아직도 학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학업에 있어서 뭔가 변동사항이 있는데 난 의사분들이 생각나. 여의사,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외과였어. 외과였는데 내과로 바꾸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26살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진로 변경에 있어서 고민을 하는 게 7월 달이다. 그리고 7월 달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기냐. 남자친구가 있었어. 근데 남자친구랑 이별할 수 있죠. 근데 이별하는 게 아니라 이별까지는 안 가. 다툼이 심할 수 있으니까 싸우지 마라. 뭔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사업체 확장의 기운이 들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변화의 기운이 많이 오죠. 변화의 기운 속에서 내가 구설을 듣고 시비를 듣고 다툼이 생기고 금전의 손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살펴보고 뭐든지 옮기더라도 옮겨야 되고 변화를 갖더라도 변화를 가져야 되고 확장을 하더라도 확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7월 달에는 내가 조심조심해서 물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묘생 38살 이분들 몸이 좀 아파요. 이분들은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어. 왜 38살인데 왜 자궁 쪽이 좀 안 좋을 수 있어. 혹이 생긴다거나 무록 때문에 이걸 떼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안 좋아요. 갑상선이 안 좋아요. 이런 호르몬 같은 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7월 달에는 병원에 한번 가서 산부인과 검사나 이런 검사를 좀 여자분들은 해보시는 게 좋겠고 남자분들은 왠지 모르게 피로해. 간 검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장 검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 내가 38살인데도 젊어서 오는 당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뇨병 같은 거 조심하셔서 넘어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7월 달에는 내가 좀 몸이 공건하고 아프다. 이렇게 아플 때는 많이 많이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38살 이분들도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결혼 문이 열리거든요. 아, 내가 이 사람하고는 결혼해야 돼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게 38살이랍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실 때 옛날 요즘에도 있나? 여탐꽃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여탐꽃이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조상님들한테 우리 결혼해요 하고 상견례 하는 거야. 상견례. 쉽게 말해서 산 사람만 상견례를 하는 게 아니라 조상들끼리도 상견례를 해서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춰서 기운을 맞추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예쁘게 좀 봐줘요. 우리 예쁘게 좀 봐줘요 하는 여탐꽃이 필요해요. 결혼하기 전에 여탐꽃을 하신다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구타라고 했다고 나 싫어하지 말고 그거 참고하셔갖고 여탐꽃 여탑 조그맣게 여탐 치성이라도 하신다면 조그맣게 상처라 갖고 큰 돈 아니더라도 하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님들한테 고해라. 그게 나한테 좋다. 그게 이분들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을묘생의 50살 이분들은 내가 50살이야. 아우 좀 이제 나아졌어. 좋아질 것 같아. 근데 7월 달 한 달은 여러분들이 다 좋죠. 다 좋은데 어디에다가 많이 치중해서 빌어야 되냐면 칠성님 앞에 자손의 발언을 하고 금전의 발언을 하고 칠성님은 명만 주는 줄 알아. 근데 칠성님은 명과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복에는 무슨 복이 있어? 금전복, 재물복, 건강복 여러 가지 복이 있잖아. 그러니까 을묘생 이분들은 칠성님 전에 7월 달에 잘 빌어야 된다.
그래서 7월 칠석이 양력 7월 달에 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7월 달 한 달만큼은 자손의 발언, 남편의 발언, 부모의 발언, 모든 발언을 칠성님 앞에 기도를 잘 드리다 보면은 칠성 기도 잘 드려라. 그러면 이분들 발복할 수 있다. 하는 사업이 힘들어. 안 돼. 장사하는데 손님이 없어. 그러면은 나는 고깃집 하는데 칠성님한테 기도 발언하면 안 되겠네. 아니요. 고깃집 해도 칠성님한테 사업은 열어주세요. 사업복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칠성님은 비린 거 누린 거 싫어하는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왜 못해?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지. 고깃집 사람 먹고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먹을 복, 입을 복, 식복을 주시는 분이 칠성님이니까 칠성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이분들은 신의 바람이 좀 불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의 단지를 혹시 모시거나 세존단지, 업단지를 모시고 계신 분들은 세존단지, 업단지에 바람이 불어서 내가 그 세존단지, 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상님들을 대부분 많이 모셨잖아요. 저희 같은 무속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천지신명을 모신 게 아니라 조상의 업을 모신 거거든. 그 조상의 바람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시운사 이분들, 단지 모신 분들은 7월달만큼은 대우대접을 해줘서 그 조상바람을 막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모셨다고 땡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그분들도 바람을 좀 세워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 세우고 쉬고 새로 옷도 갈아입으시고 좋은 기운을 받아서 다시 가져가셔야 되니까 단지 모신 분들은 단지를 잘 그동안 단지 모시면서 너무 행복했어. 그러면 행복한 거에 대한 응공의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 게 을묘세 시운살 이분들이랍니다. 그러니까 단지 모신 분들이 있다면 대우대접을 해드려라. 근데 단지를 모셨는데 너무 힘들어. 내 모셔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 단지바람 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럼 바람이 불 수 있으니까 칠석바람, 불사바람, 단지바람 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상담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논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묘생 62살 이분들. 이게 나무가 땅에 심으면 쑥쑥쑥쑥 자라나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막 해야 되는데 그냥 비실비실 자라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때는 걸음과 양분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걸음과 양분을 주냐는 거야. 토끼띠 분들이 대체적으로 조상님 전에 기도 발언을 7월 달에 많이 해야 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토끼띠 분들은 명가복을 주관하는 칠성님, 약사열의 부처님 앞에 기도 발언 많이 하셔야 돼. 그래야지 내가 살아. 숨구멍이 튀어. 그렇지 않으면 숨구멍이 안 트이고 내가 키우던 나무가 잘 자라게 돼 있어. 그리고 이분들 문서 변경하는 데 있어서 이사 방향을 잘 잡고 가야지 이사 탈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 탈날 수 있으니까 이사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사 방향 문서 운이 이동 운이 없는데 난 이동수가 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사 발언을 할 때 잘하셔라. 그리고 부모 형제, 일신의 시비 다툼이 생기고 재산 싸움이 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더 가지려고 하면 덜 갖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켜보는 게 필요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셔야지 이게 법정 싸움까지 갈 건지 아니면 서로 합의하에 나눠 가실 건지가 7월 달에 결정이 되는 재산 싸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62세 이분들은 잘 조심해서 의논해서 의논 공론 잘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74살 신묘생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74살이라고 해도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냐면 꽃이 피고 만발하는 그런 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었는데 맨날 물은 줬는데 꽃은 한 번도 안 핀 거야. 근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한 거야. 7월 달에. 꽃이 만발한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집안에 화목한 가정이 되고 웃음이 낙낙하고 창창한 그런 기운이 되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시죠. 독고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왠지 모르게 서글픈 마음이 들고 우울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무슨 동문회, 동창회, 모임 이런 거라도 나가셔갖고 좀 이렇게 활기 있게 활동성 있게 움직이셨으면 74살의 이분들은 그거를 극복해서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야지 움직여야 돼. 이분들은 너무 집안에만 있으면 안 좋아. 근데 내가 활짝 꽃이 폈다 그랬잖아. 근데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그 꽃이 피는 기운 속에 웃음꽃이 피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좀 웃음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다.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다리 조심해야 된다. 다리. 다리 다칠 수 있어. 그러니까 다리 쪽으로 이렇게 뼈가 부러지거나, 관절이 안 좋거나 할 수 있게 된 무릎, 다리, 시술수 들어오니까 7월 달에
좋은 병원 찾아가셔서 시술 잘 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끼띠 분들 지금 7월달 운세 제가 봐드렸는데 다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나한테 해당되는 것도 있고 나한테 해당 사항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참고하셔서 좋은 일만 많이 있기를 복용당인 제가 기도 발언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먼 곳에 계시다고요? 전화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보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10-4919-8448 010-4919-8448 예약은 필수니 꼭 참고하세요.